226,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동사는 2010년 2월 26일 설립되었으며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 주요 제품은 비대흉터 치료제, 탈모 치료제,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망막하 섬유화증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이 있음. 선어 국소 투여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기업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0년 2월에 설립되어 신약 연구개발과 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RNA 간섭, RNA 인터피런스, RNAi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임. 대시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흉터 치료제 OLX101, 망막하 섬유화증 및 습성황반변성 치료제 OLX301D, 건성황반변성 및 습성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연구용역 매출 감소에도 건성 및 습성황반변성 치료제인 OLX301A 등의 기술 수출에 따른 기술 이전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판관비 부담으로 적자 기조 지속된 가운데 경상 연구개발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파생상품 평가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의 임상 일상 시험 계획서를 미국 FDA 제출한 가운데 임상 진입 성과 달성에 따른 기술료 수령으로 외형 성장 및 성장 동력 확보.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올릭스의 시가총액은 3,15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올릭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36위입니다. 올릭스의 상장 주식수는 1,370만 3,160주입니다. 올릭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올릭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9.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3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81배, 3,3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1억 원, -162억 원, -2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4억 원, -194억 원, -303억 원입니다. 올릭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6번지 59%이고 유보율은 125.6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릭스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600원보다 5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7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릭스의 종가는 23,050원이며 주가가 올릭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릭스의 종가는 23,050원이며 주가가 올릭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올릭스는 거래량 44,400만 원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02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7,400주, 키움증권에서 7,168주, 한국증권에서 3,94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400신한주, 대신에서 1,35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401주, 한국증권에서 5,635주, 키움증권에서 4,937주, JP모간에서 2,93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74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700세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2,99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올릭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